두 번째 이슈, 여러분들 지금 계속 올려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사위가 지금 통과됐냐 안 됐냐, 뭐 발의했냐 안 됐냐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국민의힘이 법사위가 2명, 그 다음에 민주당이 3명,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당에서 1명이 추가가 되어서 6명인데 6명 중에서 4명이 이걸 오케이를 해줘야지 이제 전체회의를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민영배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사실 이제 그걸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고 꼼수라고 하는 거 맞는데 사실 꼼수는 맞지만 원래 정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의원을 빌려주고 꺼주고도 했어요. 옛날에 원래 자민연 자민연 그랬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뭐 작은 애들이 엄청나게 깨끗한 100% 순도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뭐 다이아몬드야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좀 약간 황당해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봐요. 내가 제일 황당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뭐 싫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삼성 출신이고. 네. 그런데 그럼 자기가 그럼 나는 여기 찬성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말할 수 있지. 문제는 나한테 민주당 사람들 뭐 혹은 문정부 20명이 거의 가니까 수사받고 구속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찬성하라고 나한테 말했다? 그런 말을 왜 해요? 뭐 일러 고자질쟁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고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중인데 절대로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제가 진짜 황당한 거는 저는 양양자 의원이 그렇게까지 사람이 치졸한지 몰랐어요. 그런 정치인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막장 드라마의 버금가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으로 카더라 얘기하는 건 찌라시비 넘쳐납니다. 어찌든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치 도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요. 나는 민영배 의원이 탈당해서 하는 게 사실 좋지 않아요. 보기도 안 좋고 뻔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다 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을 만든 게 왜 만들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검찰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원인을 제공했지만 전혀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고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이렇게 말려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아 우리는 그래도 정도를 지켜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딴 말을 하고 있냐고. 그럼 그렇게 지켜가지고 제대로 뭐 했냐고. 아니 일테면 황당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이제 가장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을 때는 네. 뭔가 좀 이제 선배들을 치받을 수 있는 그래서 조직의 이제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어제 평감사 회의하고 나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조직 보위 외에 자기 반성적인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를테면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엉망진창으로 해서 이 민생을 망쳤거나 정치적 방향성을 망쳐버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 반성이 하나도 없거든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자기 선배들 모여가지고 뭐 99만 원짜리 이제 뭐 접대 받아서 그 수사하다 말고 덮어버렸던 것들. 그래서 말하자면 검찰 조직 전체를 먹칠을 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배들한테 한 소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거 하라고 익명으로 200명씩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 성명 내면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에 대한 사건 지금 뭉개고 있는 것만 딱 그렇죠. 봐도 정확히 나오는 건데. 그거 왜 진행 안 하냐. 기소를 해버리면 사실 검수완박이고 뭐고 명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니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박종철 고문사건을 여기서 왜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거 하나 10년 전에 하나 잘했나 보지. 경찰이 뭉개가지고 자기네가 잘했나 보지. 그러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경찰이 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거 왜 자기네는 뭉갰으며 주목 안 받고 싶다며 이렇게 뭉갰으며. 자꾸 주목받을 멘트를 두 번째로 하면 아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웃긴 게 그냥 최관이 그때 검시보고서만 사인 안 해준 거지 나머지는 그래. 계속 검찰 애들이 뒤에서 뒷장작을 다 했고 최하는 그냥 지방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그때도 아니 그래서 솔직히 내가 들은 정보는 이거야 초임 검사들이 좀 속으로 황당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선배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왜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반성 안 하고 우리 보고 사표 쓰라고 그러지?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말할 순 없잖아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묵묵히 지키다가 옛날에 그 사건 우리 모르는데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반성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나왔어요 4월 21일 오전 10시 44분에 이제 이게 처음으로 기사가 등록이 되고 오후에 이게 수정이 됐는데 기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 검찰 내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 검찰 수사 내부 통제를 검토한다 이거 약간의 그러니까는 좀 타협점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들이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신뢰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먼저 반성한다. 맞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금 처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정말 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을 한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어쨌든 외쳐야 된다.
그다음에 한쪽 논리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그 이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일단 안건조정위원회를 법사위원장이 구성을 안 해주고 오늘은 일단 안 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박강원 의원이 도망갔다 어디 사라졌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를 했어요. 연남뉴스랑 통화를 했대 본인이 오후에 안건조정위 구성은 오늘 안 할 예정이다. 그래서 국회의장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한다. 이분은 왜 맨날 여야 합의를 원해?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건이라서 지금 이렇게 지금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데 무슨 여야 합의야? 그냥 해외 쓰면 가시라고요. 출장을 가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안 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게 왜 그러냐면 진짜. 정진석 부의장 국민의힘 출신 정진석 부의장이 24일에 일본 가는 일정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박병석 의장은 원래 23일에 이제 미국으로 출발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방으로 이제 김상희 부의장 민주당 김상희 부의장한테 사회권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쪼개기를 해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그래서 네. 박병석의 발목을 누군가가 잡은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건 좋은데 안 가면서 그럼 본인이 이거를 계속 뭉개고 있겠다는 뜻이냐고요. 제 말은. 그들이 중요한 건 5월 9일 이전에 법안이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식으로든 국회에서 올라온 법을 거부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통과시킬 것이다. 통과시킬 라고 것이다.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왜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고민 중 이 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진짜 이건 100% 뇌피셜의 가짜뉴스입니다. 그런데도 그 기사를 쓸 만큼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나 그 청와대에서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 없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으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진짜 황당무계했던 게 뭔지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부권 나는 행사한다. 난 당선돼. 난 대통령 되면 무조건 거부권 행사 딱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민주당 입장에서. 전의가 불타오르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한동훈 지명. 이번에는 나는 거부권 행사. 그러면 그냥 계속 하라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진짜 일관성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 들의 목표를 감추지 않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뺏어서 정상화시키는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왜곡됐었던 걸 이제 풀겠다라고 하는 얘긴데 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박병석 의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박강원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역할을 하면서 네. 얘기를 하면서 조금 천천히 갑시다 했는데 이 새로 원내대표에 뽑혔던 박홍근 의원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 열자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란 테두리로 보면 알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박홍근 원내대표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까지 원내대표가 지금 열심히 비대위원장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비대위원장하는 양반이 어땠느냐. 처음에 법사에 안 넘겨준다 그러다가 바로 넘겨줬고 그 다음에 방송 언론법 같은 거 손보겠다 그러더니 그거 지금 1년 가까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후임으로 들었던 사람이 새로 하려면 꺼졌던 엔진 이 무거운 거 옮길 때 처음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열심히 박홍근을 뛰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응원해야 되는 쪽이지만 저쪽에서는 검찰 관련된 세력들은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 나라가 무너졌어. 뭐가 잘못됐어. 민주주의도 정권도 죽어봤는데 왜 우리 힘을 못 빼서 난리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하여튼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국회에서 뭐가 이 법안이 통과 안 되고 뭔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박병석 의장님이 너무 심사숙고하셔서 상황을 좀 엉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을 많이 들었어요. 의원님들한테. 근데 그게 맞나 봐요. 박동수 선생님.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맞죠. 어제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혹시 대안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섯 개 중에 한두 개만 주고 나머지 건 빼자. 뭐 대형 참사 같은 거 검찰이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선거법이랑 있었는데 그건 이미 아닌 것 같고요. 얘기 나가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나오고 있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검찰 출신의 높은 의원들 빼고는 뭐 어차피 통과될 것 같은데 다수당이 통과시키겠죠. 어떡할 거야. 그랬는데 그걸 우리 쪽에서 일부 의원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박강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용진 예 막고 있는 쪽이고 박용진도 검찰 출신 아닌데 정말로 황당한 게 이런 겁니다. 결과를 알 수 없어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왜 그렇게 늦추는지 5월 9일 이전에 올라가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저는 왜 묻지도 않았는데 말을 해주냐 꼰대들이라는 이유는 있습니다. 끌어봐. 나는 어차피 비토할 거니까 그때 가서 통과하든 뭐든 니들은 최선을 다해 우리도 바로 차버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야 될 게 있는 거라서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 예측을 해보자면 이런 요즘 최근에 한 2, 3일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김오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면담하고 나와서
대검찰청에서는 물론 이제 거부를 했지만 나름의 무슨 중재안을 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정의당이 또 이제 1년 연장으로 하는 이제 중재안을 냈고 오늘 넘어오니까 법사위원장이 일단 조정위원회 미루고 국회의장이 또 이제 중재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중간에서 뭔가 국민의힘은 제껴놓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일단 이거를 이제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주장을 좀 해보거든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의당이 스탠스를 바꾼 거는 어쨌든 검찰의 권한을 좀 축소시켜야 되고 분리시키는 건 맞는다. 거니까, 예. 그래서 기소권하고 수사권 분리시키는 건 맞는데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좀 시행 시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수사 지휘권 같은 경우는 조금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대놓고 이렇게 검찰 개혁하는 걸 반대하는 모양새를 내는 진보당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다고 치고 그 당은 난 아,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국민들 쉽게 하게 되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엄청나게 크게 면허 취소되게 될 정도로 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전자가 잡혔거든요. 불법으로 유턴하고 앞에 차 들이받고. 그런데 그걸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아, 벌써 그게 한 세 번째야. 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그냥 딱지 하나 끊어주든가 아니면 불법 유턴 정도까지만 해줘. 근데 면허 취소는 안 돼. 그거 하느라고 실랑을 벌이고 있는 쪽인데 우리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다수당이 어떤 방법을 하든 통과시켜야 되고 지금 왜 이제까지 안 했냐 욕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윤호중이 끌거나 그쪽 이낙연계에서 무조건 협치하자고 끌었어요. 21대 국회 시작하고 지금 박홍근이 하겠다고 하는 거고 수단 방법으로 데드라인이 있어요. 5월 9일 이전까지 법안을 올려놔야 돼. 그럼 마지막에 23시 59분에 나갈 때 통과 오케이 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끝.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취임식에서 대통령도 만면에 웃음을 지을 수 있겠죠. 이것들아 넘겼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서둘려는 쪽에 있으니까 네. 저들이 어디 사람 치고 면허 취소돼야 될 것들이 대놓고 딱지 낚은 것 같고 불법 주차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은 어쨌든 제가 저의 그냥 제안은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검찰청법 이제 이런 데에 지금 사실은 이 수사지휘권 관련된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그렇죠. 하는 게 수사권이나 지휘권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은 거기에서 그런 원칙적인 거를 그냥 빼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추후 논의 한번 해보자 이런 게도 많거든요. 수사청을 이제 따로 설치를 하든 혹은 이제 경찰에 넘겨서 전담하도록 하든 그렇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지금 경찰이 또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우리 너무 로드가 많다 업무 그렇죠. 로드가. 그리고 우리 좀 책임지기 싫다 이런 게 많거든요. 아 제가 왜냐면 그 제 사건을 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경찰이 되게 불안해요. 검사들이 사건 처리를 바로 안 하면서 계속 수사 보완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이 계속 다시 내보내.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근데 보완이... 아니 그런 거면 예전처럼 어떻게 수사를 다시 하라는 건지 지휘라도 좀 해달라. 이게 이제 또 일선 경찰들의 불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완수사 요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네. 건데요. 그래서 그냥 저는 경찰이 일단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수사만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검사에 준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수사청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수사에 대한 책임을 좀 가질 수 있게 만들고 검찰도 수사 지휘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서 이 법안 처리를 조금 강행을 시키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근데 만약에 이번에 그걸 안 하잖아요. 뭐 이러저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 정말 초가삼간 빈대 잡으려다가 뭐 이런 얘기 되듯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이 기회를 놓치면 영향 못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부담스럽더라도 해야 돼. 일부 잘못 알고 계신 게 5월 3일에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니까 그때 지나면 안 된다. 5월 9일 퇴임이고요. 그 전에 특별 국무회의를 열거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잡는 것에서 돼 있는 게 아니죠.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법안이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그 통과하는 국무회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쪽이니까 그건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상황을 보니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중간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난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걸로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개를 조합하면 만들어야죠. 이게 국민의힘 빼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이 논의 자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니까 요거 빼면 중간 지점이 지금 만들어질 움직임이 약간 꿈틀꿈틀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게 노 변호사님 얘기하신 그 방향이에요. 네. 1년 정도 밀어놓고 그 중간 단계 일단 수사권은 빼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 어떻게 채울 건지를 1년 동안 논의하죠. 요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